항상 방법은 이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몸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 선천적인 에너지와 선천적인 정신이 양심을 온전히 이 땅에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게 아니라 원래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원신 안에, 본성 안에 새겨져 있어요. 양심하라고 그걸 밖으로 드러내달라는 거고, 양심 예, 그 본성이 새겨져 있는 그 자리, 원신 자리, 양심 자리를 찾으시라는 거.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요 펜을 보듯이 생생하게 볼수 있게 찾으시라는 거.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찾으셨죠? 아무튼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나만 존재하는 그 자리. 몰라 해버리고 나 혼자 딱 정신이 깨끗하게 있는 자리. 여기 어떻게 흠도 가할 수가 없지 않나요? 몰라 해버리고 있으면요, 여기다 어떻게 흠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를 더럽히겠어요? 몰라 해버리고 계시죠. 다이아 같은 자리죠. 변치 않는 자리. 사실 우리가 온갖 망상을 부린다고 해서 이 자리가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더럽혀지지도 않는 자리지만 우리 마음이 하도 더럽고 시끄러우면 잘 인지가 안 되니까 몰라 해버리고 한번 존재해 보시라고요. 어떤 선도 안 되고 존재해 보시면 아, 이 자리는 원래 선도 될수 없는 자리구나 하는 게딱 나타납니다. 나의 존재감 자체만 의식하시다 보면 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서 확연해지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왜? 감히 여기에 누가 범접하겠는가 하는 그 정신 상태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요. 그걸 느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초기 불교부터도 그렇고 어느 종교가 돼요. 이 자리를 체험 못 시키는 종교는 큰 종교가 못 됩니다. 인간의 에고 누름이에요. 후천적인 에고 누름으로 수많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종교 만들 수도 있죠. 멋진 철학 만들 수도 있죠. 이 자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철학과 종교는요. 고급 종교, 고급 철학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아먹을 수 있게 얘기도 해주고 만날 수 있게 주선도 해줘요. 초기 불교도 보세요, 여러분. 에고가 이 자리를 못 만나면 에고가 어떻게 탐진치를 벗어나요? 에고는 탐진치 덩어리인데 애초에 이게 열반이라고 부른 거예요. 탐진치 없다 하는 자리로 열반 자리. 근데 에고가 사실 나인데 이건 무상하고 변화하는 나잖아요. 불변의 내가 이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참나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 자리를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느님 자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 이거 내 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영이다 해서 성령. 다 같은 소리죠. 그런데도 막 싸워요. 제가 참나라고 했다고 싸우고 욕하고. 열반이지 어떻게 참나냐고. 알아들으실 분은 어딘가에서 계속 알아들으시고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는, 저 유농식이 한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요거를 놔야 내가 열반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요걸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걸 몰라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면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생각, 감정, 우감밖에 없어요. 관찰해 보시면 생각, 감정, 우감. 요놈들이잖아요. 요놈들이 모여서 내 마음을 물들이고 이놈들이 내가 사는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내 마음에서. 오감 빼고 생각 빼고 감정 빼면 없습니다. 참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요놈은 내 생각일 뿐, 요놈은 내 감정일 뿐. 지금 감정이 작동하고 있을 뿐, 생각이 작동하고 있을 뿐, 오감이 작동하고 있을 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어떻게 돼요? 몰라가 자동으로 되죠. 이건 내 생각일 뿐 하고 알아차리시고 나면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 뭐만 남아요? I am만 남죠.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생각이 붙어 있는데, 요놈은 생각일 뿐, 내가 생각은 아니죠. 놔버리고. 요놈은 감정일 뿐, 내가 감정은 아니죠. 놔버리고. 요놈은 오감일 뿐, 내가 오감은 아니죠. 놔버리고. 이렇게 한 번씩 통 크게 놔버리는 힘이 커지면요. 툭툭 놓다 보면요. 놓을 게 없는 자리, 손댈 수 없는 자리가 탁 나타나요. 그게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나 참나나 왜 같다고 하냐면요. 거기는 에고가 의식적으로 조작을 할수 없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예전에 선사들이 손잡이 없는 주전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럼 주전자가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손을 댈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손을 댈수 없는 그 자리요. 손을 댈수 있다는 건 에고가 활발하게 조작질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하면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이 그거죠. 색수상행식. 보세요. 예, 물질,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이 모든 것을 이렇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식별하는 그 식. 요 식은 참나가 아닙니다. 참나는 순수한 알아차림이지, 요거는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에요. 내 에고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판단하는구나, 내가 밥을 먹었구나.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으로요. 아, 나는 저거는 이렇다고 생각해. 상작용을 했죠. 나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해라고 여러분님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식별하신 거예요. 자, 행을 해볼까요?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했던 것 자체는 행이죠. 그 행은 사실 식별이라니. 여러분님이 나는 이런 걸 의욕한다고 식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식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식별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식이에요. 참나는요, 그게 꼭 헷갈리시는데, 선사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아무개야 할 때 돌아보는 놈이 참나다. 아무개야 할 때 대답하는 자가 참나다. 그러면, 아니면, 간장맛 짠 줄 아는 게 참나다. 소리를 듣는 그 놈이 참나다. 그런데 소리를 듣는 거는 식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죠. 선사들이 말한 참나는 색수상행식에서 식인데? 그렇잖아요. 소리를 알아차리는 거 식. 아무개야 불렀을 때 알아차리는 거 다 식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무개야 할 때 이렇게 식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식을 말하는 요 식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서 너 이런 걸 알아차렸냐는 거죠. 뭐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압축해서 해서 그렇죠. 소리 듣는 자가 누구냐 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근원적으로 뭐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소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세요. 소리가 들리면 이게 오감작용이니까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그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의지작용 듣고 싶다든가 듣기 싫다든가 의지작용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식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참나인가요? 아니요. 그런 대상이 있는 식별 말고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어디서 이게 나왔냐고요. 오온이. 그게 참나고 열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참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이런 선사들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선사들이 한 얘기예요. 소리를 듣는 그놈이 누구냐. 이거 선사들이 한 얘기죠. 저 같으면 더 풀어서 해드렸을 텐데 선사들이 딱 압축해서 화두로 이렇게 막 던지신 거라 괜히 그 AS를 또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가 한 말도 아닌데 제가 책임진 경우가 많은데 아 이런 취지로 그분들이 얘기하셨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싸울 일 하나도 없는데 지금 싸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참나가 오르냐 열반이 오르냐가 아니고 빨리 열반주의자들은 빨리 오온을 초월한 열반을 만나세요. 그 선불교 하는 분들은 빨리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몰라 해버리고 참나를 만나세요. 네가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저한테. 전 괜찮아요. 신경 써도 참나로 신경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못 만나신 분들 빨리 만나셔서 참나랑 깊이 사귀시라고. 여기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니까 만나게 도와줄 테니까 깊이 사귀어서 빨리. 참나 없인 살 수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빕니다. 그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 우다나에 전재성님이 번역하신 거고 바히야경이 있어요. 바히야경. 바히야라는 분이 이제 석가모니께 질문해서 답을 얻은 경인데 그래서 초기불경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면요. 그냥 저희 이렇게 놀듯이 언제 석가모니가 어디 숲에 계셨는데 누가 와서 이런 질문했다가 이런 소리 들었다예요, 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가 녹취하듯이 현장에서 오고 간 대화 적어놓은 게 어마어마해요. 그걸 주제별로 묻고 막 한 게 이제 초기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다나에 바히야경, 그럼 바히야가 물어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주제별로 다 제목을 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특징적인 거 하나로 제목 붙여요. 그 내용의 핵심을 제목 붙인다든가 누가 물어본 사람 이름을 붙인다든가. 바이야경, 바이야야, 그대는 이렇게 배워야 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여러분 마음에서요, 뭔가를 볼 때는요, 뭔가가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감정, 오감 중에 오감작용이 일어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지 말고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알아차림은요. 알아차리면 이식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이식을 가지고 내가 소리를 듣고 있네 하고 알아차려보라는 거예요. 식으로. 색수상행식 중에서 식으로 한번 알아차려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볼 때 내가 본다는 거를 알아차려봐요. 들을 때는 들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봐요. 끌려가지 말고.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라는 거. 뭔가 이 오감적인 감각이 느껴질 때는 감각이 느껴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요.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내가 뭔가를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인식까지 알아차리는 그 인식은 뭘까요, 그럼? 그렇죠? 인식할 때 인식할 뿐이라고 알아차려요. 아무튼 식이 또 알아차려요. 식이 알아차리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인식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식이 알아차려요. 지금 색수상행식에서. 그렇죠?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걸 내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처음에. 인식마저도 내가 뭘 인식하고 있구나 하고 또 인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답이 없는데 이렇게 알아차릴 뿐인 수행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차리다 보면요. 알아차리는 대상과 내가 자꾸 분리됩니다. 그럼 오감작용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다 보면요. 오감작용으로 분리가 돼요. 알아차리는 내가 자꾸 등장. 순수한 알아차림에 대한 자각이 높아져요. 처음에 바로 순수한 자각, 알아차림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볼 때 보여질 뿐,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뿐이죠. 그러면 이 식이 출동해서 알아차리지만, 식이 출동해서 알아차리지만 내가 지금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구나, 오감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에서 알아차릴 뿐으로 있으면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으면요. 인식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동일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자, 보세요. 오감작용이 있어요. 아, 내가 오감작용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는 색수상행식에서 식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동일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을까요, 이쪽에? 오온의 근원만 남아요. 이게 열반 상태입니다. 이게 알아차리고 나서 나버리면 열반만 남아요. 알아차릴 때는 이 식이 출동해서 도와주지만 이 식이 못 도와주는 선이 있어요. 왜? 인식도 인식일 뿐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면 이놈도 떨어져 나가요. 인식하는 것마저 알아차리는 그놈이 누구겠냐고요. 인식하는 것마저 알아차려버리면요. 떨어져 나가요. 정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쉬운 구절 같은데요.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내가 이런저런 내 마음에 판단을 할 때는 그런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 그 판단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겁니다. 놔버려라. 그러면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만 남아요. 바이아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또 반복해요.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그러면 색수상행식에 뭐든지 좋아요. 어떤 색깔을 볼 때, 거기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질 때, 오감작용을 느낄 때, 어떤 느낌, 감정을 가질 때, 생각을 할 때, 의지를 품을 때, 그 모든 걸 인식할 때, 그럴 뿐이다 하고, 이게 결국 다 오온작용입니다. 오온이 일어날 때, 오온이 일어날 뿐이다 하고 알아차리실 수 있으면, 그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하고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요거를 잘 인정 못 하시죠. 그 근로 열반을 배우신 분들은 아니 알아차린다는 건 인식 아닙니까? 지금 인식이 이미 등장했잖아요. 왜 또 인식을 꺼내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 여기서 그대가 누굴까요? 그때는 알아차리는 자죠.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는 오온들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는 그것들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 속에 없다. 오온 속에 없다. 이런 식별마저도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제 없다. 그대는 그대가 그 오온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중간의 세상에도 없다. 현상계 어디에도 그대는 없다. 현상계는요. 이 세상이건 저 세상이건 중간 세상이건 다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대가 오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대는 지금 오원으로부터 그 어떤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열반이다. 이게 열반이다. 다 나왔죠. 근데 이거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글로 배운 분씩 풀이를 해드릴게요.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땐 들려질 뿐이고 감각할 땐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땐 인식될 뿐이다. 오케이, 여기 인식에는 참나까지 들어간 알아차리는 자도 포함되니까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해서 무상하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절대적인 건 없다. 이 세계는 없다. 따라서 석가모니께서 그대들은 이 세계에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없는 거다. 어디에도 없는 거다. 따라서 이게 괴로움의 종식이, 즉 열반이다. 어떠세요? 어디에도 없다는 게 형이하의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로 끝내는 분이 있어요. 이게 글로 배운 분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런 분이 제가 열반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면 막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아트만인데 힌두교다 이렇게 힌두교다 하면 해결이 되나요? 힌두교다 하면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래서 편해지시면 뭐 힌두교다라고 하셔도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에고의 세계에서 탐진치의 종식을 보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끝없이 굴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탐진치가 멈춥니까? 그 오원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어느 세계에도 그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그대의 상태가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고 열반이다. 요 말이 그렇게 어렵죠? 신기하죠? 참나를 아는 분은요, 그냥 그 얘기나 하고 그렇지, 오원 내려놓고 나면 거기 탐진치 아무것도 없지. 거기는 순수한 존재감만 있지. 순수한 알아차림만 있지. 거기 괴로움이 끝났지. 진짜로 자기는 괴로움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가 괴로움의 종식이지. 이 말이 수긍이 되면서 따라오잖아요. 글로 배운 분들은 영원히 괴로움이 끝나질 않아요. 글로 이걸 아무리 분석해봤자 여기 뭔가 답을 줄 것 같은 기대감만 있는 거지 자기 괴로움은 끝난 적이 없어요. 왜?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거든요. 이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트만 이놈들 하면서 또 싸우고 있어요. 계속 열반이 왜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열반은 없는데 있다 없다 또 그 상에 걸려 있어요. 열반이 있네 없네 상, 참나가 맞네 안 맞네 상. 참나가 상이면 열반도 상입니다. 다 상이에요. 모든 게 똑같은 상인데 상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상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상을 가지고 싸우면서 계속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게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따지고 따져보는 게 끝나지 않고 또 안타깝지 않아요? 색수상의식이 끝나질 않아요. 지금 보고 듣고 감각하고는 다 이 세계 영역이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느낌이 전개되고 생각이 전개되고 의지가 전개되고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이 인식작용, 식의작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께서 오감과 지금 인식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색수상의식의 핵심은 오감과 인식. 이게 한문으로 하면 견문각지라 그래요. 이거를 견문각지. 견, 보고, 문, 듣고, 오감, 나머지 감각들이요. 감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내는 거. 번역하면 이걸 견문각지라 그래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할 때 이것들로부터 떠나라. 견문각지를 한번 너 마음에서 빼버려. 떠나버려. 그럼 거기 어떤 괴로움도 없다. 그러면 진짜로 실천파들은 견문각지를 날려버리고 나면 뭐가 나와요? 남아요? 최종적인 알아차림만 남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입바산하는 분들이 참나를 비판할 때 이래요. 나도 볼 때 보고 알아차리고 들을 때 듣는 거 알아차리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 알아차리고 다 알아차리고 있어. 근데 그건 알아차림일 뿐이야. 그게 왜 참나야? 당연하죠. 그건 식이에요. 대상이 있는 의식이잖아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건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식은 당연히 참나가 아니에요. 볼 때 보는 걸 알아차리고 들을 때 듣는 걸 알아차리고 인식할 때 인식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게 참나라니까요. 넘어에서. 그래서 이 알아차림까지를 오온까지를 놔버리고 나면 나와요. 선명히.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드린 감도 있는데 간단한 얘기를 왜 어렵게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 비판들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 생각도 공부는 안 되고 이런 고민만 하고 계실까 봐 고민 좀 멈추시고 좀 뭐 놓고 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참나요.
오온이 통으로 날아가 버려요. 멍 때리면. 알아차린 뒤에 난리나. 그냥 난리나. 날리면 똑같아요. 참나. 다만 알아차리는 작용은 그 친구들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아내는 데 중요해요. 즉 지혜 개발에는 중요한데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사실은. 바로 날려버리고 나서 알아차려도 돼요. 그러면 바로 열반을 체득하고 현상계를 돌아봐도 돼요. 무상고 무아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면. 근데 반대로 무상고 무아를 계속 지혜로 곱씹다가 진짜 이놈들은 무상 안에서 정이 떨어져가지고 내려놓다가 몰라가 돼서 열반을 얻어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또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라. 여러분 마음에 좀 심란하면요. 이것들도 무상하지 괴롭지. 몰라가 잘 안 되시는 날은 이것들이 무상하지 괴롭지 내 것이 아니지 곱씹고 있으면 몰라가 안 되겠어요. 그 무상한 것들을 왜 붙잡고 있겠어요. 이거 남의 거 막 탐나도 남의 건 똥이지 계속 하고 있으면 놓게 되죠. 마찬가지로 무상고 무아를 곱씹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내려놔져요. 그게 몰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려놔 버리면 바로 열반을 만나요. 단 지혜가 부족하니까 온전한 열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열반의 경지를 체험한 뒤에 온전한 열반 아닙니다. 그 이 열반과의 만남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현상계를 돌아보면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 현상계의 실체를 꿰뚫어 보면 지혜와 이 선정이 만나면서 선정 위주로 열반을 체험했다가 지혜 선정이 만나면서 온전한 열반을 체득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가 먼저 개발되면 지혜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다가 진짜 이 친구들이 무상하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다가 탁 내려놔지면서 선정 체험이 와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만나요. 어떤 식으로든 서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지혜를 통해서 내려놓으려면요. 지혜를 통해 가다가 최소한의 선정은 요구돼요. 즉 몰입 4단계 수준의 선정은 요구됩니다. 그래야 나아지거든요. 이 정도면 이해되셨죠? 자, 곧장 몰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곧장 몰라로 몰입 4단계 들어간 뒤에 지혜 분석을 해도 되고 지혜를 분석하다가 몰입 4단계 들어가면서 바로 몰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혜로 생각을 정리하다가 몰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곧장 몰입에 들어가가지고 열반을 선정적으로 체험하고 지혜 부분을 보강할 수도 있고 어떻게 가도 돼요. 그런 식으로 석가모니께서 막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이요 8일 만에 아라한이 나오고 막 한 거예요. 실제로 초창기 제자들은요 그 선정도 안 하고 이제 바로 지혜로 먼저 들어가는 경우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앉혀놓고 계속 세상이 무상고 무아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한 2박 3일간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얘기만 지금 이렇게 밥도 한 명이 탁발 나가서 밥 얻어오면 빨리 나눠 먹고 또 계속 이 얘기만 하면 한 사흘쯤 되면 몰라가 되지 않을까요? 에이 더러운 세상하고 에라 모르겠다 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려고 해도 이것도 무상하대요. 그쵸? 배고프다. 그 말도 무상하다. 이 감각도 무상하다. 이게 이러고 있으니 2박 3일간 이러고 있으면 툭툭 터지죠. 탁 내려놔져요. 그러면 탁 열반을 체험해서 번뇌 없는 자리를 딱 만나면서 아 번뇌 없는 자리를 만나고 보니 진짜 더 무상하네요. 현상계가. 요 말이 탁 나가면 석가모니께서 깨달았구나 했다고. 누구누구가 아무개가 깨달았구나. 진리를 보는 눈을 얻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접근해서 열반을 체득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글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으면 요 글 하나도 얼마든지 오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을지 그분들 말이 맞을지는 읽어보시라니 해보시라니.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에 진짜 열반이 감도는지.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나도 열반에 못 얻은 거 인정하는데 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요. 이게 초기 불교만 그런지 아세요? 선불교 가면 그래요. 너 견성 아니야. 왜요? 당신은 견성 얻으셨네. 아니 나도 못 얻었는데 아무튼 너가 아니란 건 알아. 이런 식의 대화가 끝이 안 나요. 어디든 다 똑같아. 즉 자기가 체험해보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을 많이 세워놔버리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쟤는 아닌데 왜 내 선입견에 안 맞는데? 그럼 너는 알아? 난 모르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성령 체험도 기독교인들도 당신은 성령 체험일 리가 없다. 왜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본인은 하셨나요? 아니요, 나는 안 했죠. 하지만 교회에 다녀야만 성령체험 된다는 건 알아요. 이러면 대화 불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가 다 이래요. 그래서 초기 불교 분들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초기 불교 그 이론에 너무 경도된 분들, 그분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르면 이렇게 작동하게 돼. 글로만 공부하면 이렇게 또 오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발 성룡쌤 치고 제 얘기대로 몰라를 한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경전을 보시면 또 다른 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제발 여기 계신 분들 상대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제 강의 많이 듣고 와주셨으니까 어떠세요? 그 좀 다시 한번 또 이론적으로 되새겨보는 거 좋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몰라 해버려요. 그래서 몰라 한마디가 그냥 단순한 멍때리기 아닙니다. 몰라 한마디가 많은 걸 함축한 한마디예요. 이 지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다 포괄한 한마디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뭐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그리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직 알아차릴 뿐 순수한 알아차릴 뿐의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이놈들이 떨어져 나가고 홀로 남게 되죠. 그럼 거기엔 어떤 괴로움도 없게 된다. 근데 그 홀로 남은 그 자리는 뭐겠는가? 순수한 알아차림, 대상 없는 알아차림. 하지만 처음에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이 식작용이 겸해진다. 그러니까 이 식과 순수한 알아차림이 함께 작동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만 관하고 있어도 참나가 드러나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평안해지다가 그러다가 이 보세요. 아, 왜 제가 손을 보면서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으로 보세요. 호흡이라는 놈을 알아차리고 있죠. 그러면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죠. 그러면 색수상행시 중에서 식이에요. 지금 식작용인데 그 너머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더 근원적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세요. 입바사나 하는 분들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잘 알아차려지면 마음이 점점 평안하고 고요해지다가 그러다가 당신 알아차림이 참나라고 했는데 호흡도 사라지고 알아차림도 사라져. 그때 열반에 도달하는 거야. 원래 불경에 그렇게 됐어.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건 오온 중에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평안을 주는 거는요. 지금 근원적인 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두 친구도 불편하니까 사라져버려요. 호흡도 사라지고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도 사라지고 나면 인식까지 다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열반만 남아요. 참나만 남아요. 거기는 어떤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자.